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14학년도 3월 학평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한 사이클 동안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B 과정과 C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상황에서 위 기체 상태 변화 Q를 옳게 짝지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요게 Q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먹은 거는 10이에요. 이건 주어진 거고 Q0는 주어진 거고 이제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열 효율이 0.25, 즉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먹은 거에서 자 예를 들어 4분의 1이기 위해서 만약에 10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12Q를 먹었다고 하면 Q0를 먹었다고 하면 이 중에서 얼마? 3Q0만 일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9Q0는 어디로 갔다? 얘가 살찌는 데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열역학 기간이기 때문에 요게 한 사이클을 돌때 동안 이 살찌는 걸못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6Q0라는 건 다시 방출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빼기 9Q0가 되면 결과적으로 10이 먹고 9Q0는 토해냈기 때문에 나머지 3Q0가 남죠. 근데 이게 살찌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3을 해주면 4분의 1이 나온다.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10이 먹었다. AB에서 10이 먹었다. 그 다음에 여기 방출되는 거. 여기 먹은 거 10이 방출되는 건 9Q0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기억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그럼 니은 디귿은 뭐냐 이거는 이게 좀 문제가 웃긴데 이게 사이클에서 우선은 여러분 이게 엔진이기 때문에 과정 AB를 먼저 쓰면 이게 순서가 지금 AB 상태로 났기 때문에 우선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토하는 거를 이렇게 내비 이렇게 계산을 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고 지금 여기는 CD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거 보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 열역학에서 이런 문제가 왜 순서대로 나오게 되냐면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토하는 것부터 얘기 나온 거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열기관을 돌리려면 우선은 먹여줘야 돼. 기름을 넣어줘야지. 그래야 돌아가지 어떻게 토하는 것부터 얘기를 합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 디귿을 고려해 보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순서가 이렇게 주어지면 안 되죠. AB부터 빠지면서 한다는 건 먹지도 않은 상황에서 빠지는 순서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게 물리학에서는 자연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 춘향이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먹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이거 토해내기부터 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토해내. 그러니까 이게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CD가 먼저란 얘기예요. 그럼 AB 과정에 있던 애가 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B 과정은 토했는데 토한 양이 12Q0라는 얘기고 얘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CD 과정에서 얼마만큼 먹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 토한 게 얼마냐면 12Q0거든요. 토한 게. 그럼 얼마 먹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12Q0를 토해낸 것이 요게 이제 나머지 한 1의 양이 될 텐데 그게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 네모 빼기 48이죠. 48Q0.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 네모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넘기면 3 네모는 48Q0니까 요 네모란 건 얼마? 16Q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Q0를 먹고 자, 16Q0를 먹고 여기 단열 과정 동안 때 여기선 얼마? 12를 토해내면 16 쪽에서 12를 토해냈으니까 얼마만큼 일한 거예요? 얼마? 그렇죠. 여기는 4만큼 일했으니까 효율이 4분의 1. 그렇죠? 열 효율이 4분의 1이 나오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낸 양은 요 과정에서는 16Q0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디귿도 맞다 해서 기역과 디귿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예,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